평산강의 풍부한 물을 바탕으로 형성된 안강 평야, 그 넓은 들녘에 닿았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뭘 하시는 거죠? 신문 그림 찾기. 이거 하면 눈도 밝아지고 운동도 되고. 여기 있네. 메뚜기였네요. 지금 이제 몸을 말리려고 싹 올라오거든, 밑에서 자다가. 요 이제 병리에 이렇게 싹 집어넣고 이렇게 모읍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살이 쪄서 통통해서 먹을 때가 됐어요. 메뚜기는 어릴 적에 먹었던 가을 별미였죠. 이렇게. 야, 백발백중이신데요. 지금 아직은 이게 동작이 둔해갖고 잘 잡혀.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서로 많이 잡으려고 이 경쟁을 막 하고 했는데, 왜냐면 옛날에는 먹을 게 귀해갖고 이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거든. 60년 전이. 60년. 학교 다니고 할 때 이거. 요걸 이제 새벽에 오면은 형제들이 사고 뭐 이 한 병씩을 다 잡아. 그럼 아침 먹고 그 스말쥐 그 소태 여가. 뭐지? 이거 가만히 이제 비비는데. 60여 년 전 형제들과의 추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또 뭘 하시는 거죠? 암사밖에 잘하자. 용먹으면 되겠죠. 네, 그 집은 뭐 하시려고요? 새끼 보려고. 새끼요? 응. 아니, 근데 요새도 이거를 줄로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없지. 그래도 촌에서 필요하면 잠깐씩 해가 쓰지, 조금씩. 안강평야 옆에 자리한 양동마을은 500여 년 전 모습을 지켜오고 있는 마을인데요. 메뚜기도 잡고 볏짚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수확물이다. 이거 많이 잡으셨네요. 많이 잡았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가 우리가 사는 내가 사는 집입니다. 아, 여기요? 예, 이분들은 이제 기와집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데 나는 이런 초가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옛날 그 초가집 형태 그대로 남아 있네요. 예, 이런 이제 아담한 초가집에 사는 것도 뭐 일종의 또 힐링 아닙니까? 이 살아있는 놈을 튀기면 그냥 도망도 가고 날개 식감이 안 좋으니까 날개를 떼내야지. 떼내. 그래서 냄비를 준비하신 거예요? 네, 살 찔려고. 제대로 되시네요. 아, 우리가 지금 요리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니까 지금. 옛날부터 해먹는 방식인데. 어우, 끝내줬다. 살짝 쪄낸 메뚜기를 먹기 좋게 손질해야만 옛날 그 맛이 난답니다. 이거 저 뒤로 쳐봅시다. 반대 쳐봅시다. 요새 먹을 것도 잘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게 더 재밌고 이게 이제 우리가 추억이지. 이 추억을 못 먹으려고 하는 거지. 추억의 메뚜기. 그 이제 어릴 때 기억이 이렇게 나고 하니까 시골에 살면서 뭐 나이 먹으면서 제일 좋은 게 추억 아닙니까? 옛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안 늙어. 그 추억을 자꾸 떠올리고 합니다. 참기름, 들기름에 마늘과 소금 조금 넣고 볶아 먹던 그 맛. 옛 음식은 그 시절의 냄새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지요. 메뚜기 완전 살아있네. 고소하다. 제대로 됐다. 샘플 아무데나 못 먹으니까 제대로 됐다.
이게 우리가 10년 젊어 지겠지 뭐 이렇게 먹으면. 옛날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오늘도 뭐 10년 젊어졌고 앞으로 그 우리는 지금 앞으로 한 30년 동안 이렇게 먹으면 너무 짜증인데. 행복했던 순간을 자꾸만 떠올리다 보면 몸에도 덩달아 힘이 나는 거고요. 이들의 마음은 지금 발그레한 감처럼 생기가 넘칩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꺼온다. 요즘은 좋은 녹근이 많지만 이 볕짚으로 볕짚이 근처에 있으면은 요 볕짚에서 나오는 유익균이 홍시를 되는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나일롱 뭐 녹근 이런 걸 사용을 않고 새끼를 꼬서 우리 이렇게 근처에 새끼가 있게끔 해놓으려고요. 새끼를 꼬고 있어요. 그 위에 지붕도 다 이 새끼들로 엮은 거예요? 네, 새끼줄로 다 묶어놓은 거지. 근데 이 새끼줄 이게 보기보다 강도가 1년씩은 가요. 지붕을 묶어놨는데 지난해에 했는데 아직도 지붕 위에 보면 새끼가 안 터지고 붙어있잖아. 그 어릴 때는 별로 안 해봐도 이렇게 본 게 있어가지고 본 게 참 보고 하는 게지. 사그락 사그락 아버지 옆에서 듣던 이 소리는 왠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도 자꾸만 새끼를 꼬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셨던 방법 그대로 감을 깎아서 실로 메어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긴 겨울밤 형제들과 나눠먹는 재미가 쏠쏠했죠. 우리 활수고 놀다 와서 또 출출할 때 간식으로 한 개씩 해먹고 그래요. 그러라고 다름없는 거죠. 호감 아주 맛있게 잘 때 잘 익어라. 잘 익어라. 잘 익어. 곶감을 기다리던 그 시절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설렙니다. 운동을 끝내면 세 분이 꼭 가는 곳이 있답니다. 지금 이쪽이 우리 마을의 경관을 이렇게 초입을 다 볼 수 있어요. 저 건너편에 광화정, 저 국가보물상당, 또 저 무첨당, 저 사당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우리 요 심수정 요 정자 노마루에 올라가면은 요 경관이 다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아, 여기 정자가 또 있어요? 네, 여기 심수정 우리 정자에 차 마시러 갑니다, 지금. 물과 같이 고요하고 맑게 마음을 닦으라는 뜻을 가진 여강 이씨 문중 정자인데요. 단순히 여흥을 즐기는 곳이 아니라 조상을 추모하고 학문을 정진하는 공간이어서 온돌방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후손들이니까 여기 올라와서 쉬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향이 아주 익하네. 뭐 주변 경치가 좋으니까 차 맛이 좋지 뭐. 차 맛이야. 직접 만든 연잎차를 이런 곳에서 즐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 좋은 경관 속에서 이 시원하고 좋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자리에서 좋은 차를 마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조상들을 잘 만났던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서 차 마시고 이러면서도 우리 조상들한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정말 이보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출출해질 시간이 돼서 찬거리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종종 마을 연밭에서 고기를 잡는데요.
여기 뭐가 있어요? 아, 여기 매기하고 붕하고 많이 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하면 이렇게 하면 써. 뭐 이렇게 생기고. 이곳에서 정말 고기가 잡힐까요? 오 걸렸다. 어이 뭐예요? 메기. 메기. 우리가 이게 메기를 조그만한 거를 많이 넣어놨었는데 이게 갈 되니까 이게 살이 쪄갖고 자랐어요. 엄청나게 크게 자랐어요. 오늘 가을 몸보신 제대로 하시겠는걸요? 자, 잘 담아야 돼. 넣으면 안 돼. 이만 하면 좋은 충분하다니까.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그만 잡자. 야. 힘들어서 안 되겠다. 전시 때 원단거리 마시면 돼. 양동이 가득 붕어, 메기 잡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 여기는 어떤 분 집이에요? 아, 우리 집입니다. 집주인. 야, 멋진 기와집이네요. 아이고. 집이 얼마나 된 거예요? 한 300년 가까이 안 됐겠나 싶어요.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8대조부터 계셨으니까 장남으로 계속 이어온 집 거주했으니까. 예. 어린 시절 도랑에서 고기 잡고 함께 목욕하던 아이들은 이렇게 다시 모여 고향의 품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가서 뒤에가 부가해. 조청도 좀 줘서 조청. 매일 같이 만들어 먹다 보니 나름의 비법도 생겼다는데요. 여기 조청도 넣어요? 네, 조청도 넣어요. 이렇게 좀 깊은 맛이 나지. 우리는 다른 조미료를 안 넣잖아.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진 세 남자의 매운탕 어떨까요? 아, 잘 익었다. 완전히 멋지다. 좋다. 이런 붕어 한 마리. 직접 수확한 고사리에 가을 무 넣고 끓여냈으니 더 맛있겠죠. 메기가 이게 그래서 살이 엄청나게 됐죠 이게. 가을 메기라는 게 훨씬 맛이 바싹 올랐는데. 추억이 떠오르니까 더 즐겁지 뭐. 옛날 또 기분도 더 느끼고. 옛날에 하던 것들이지만 나이 들어가 이래 하면 더 즐겁고 재밌지. 그렇게 우리는 또 한 살 젊어집니다.